네,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만 연구에 대한 비판, 교육이념 홍인관을 중심으로 첫 번째 강의에서 두분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교육 기본법 홍인관 교육 방향성 학술회의 때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제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서론, 교육과정 구성과 방향과 관련된 개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3차 델파이 조사 분석에 대해서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1, 2차 방법 분석 소개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 3차 내용 소개해 드리면서 또 교육이념으로서 홍인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결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 조사 방법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 시간에 1차, 2차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의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3차 조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 2차와 달리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에서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데 대한 동의를 맨 앞에 질문하고 있다. 이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 목적, 결과 나오고 해야 되는데 1차,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민주시민, 교육 목적, 교육 결과 이런 거 한참 묻고 뒤에 홍익인간 교육 이념 어떠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왜곡된 의도가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여론이, 21명의 조사 대상자 여론이 민주시민으로 바꾸자라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3차 와서 비로소 교육이념 홍인관 수정하는 것 동의 맨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 교육 목적, 교육 결과, 뭐 인간성에 대한 질문 순서로 가는 것은 연구자들이 교육이념 수정에 대한 의견에 자신감이 생긴 결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결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조사, 그렇죠. 교육이념으로서 민주주의 동의하는 정도, 뭐 약간 뭐 동의 안 한다 0, 약간 2, 뭐2 정도 강도 1, 3 정도 강도 3, 4 정도 강도 8, 5 정도 강도 6, 그렇죠. 동의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3차 조사 같더니 훨씬 더 강해지죠. 0, 1, 3, 5, 8. 그렇죠. 사람 숫자입니다. 훨씬 더 동일한 정도가 강해지고 있죠. 2차 조사와 3차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와 보통이다가 변하지 않는 응답이 나온 데 비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은 44.4%에서 29.4%로 감소하고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33.3%에서 47.1%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이 증가해서 말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돌아가세요. 동의하는 정도가 2차 조사, 3차 조사 갈수록 점점 더 민주주의로 교육이념을 바꾸자는 거, 동의 정도가 더 커진 건 맞는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동의 안 한다가 2차 때나 3차 때나 똑같죠. 그렇죠. 동의 안 한다는 사람들은 그대로 소신을 갖고 계속 동의 안 한다는 겁니다. 동의한다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계속 1차 조사한 결과 전문가 의견 제시하면서 수정돼서 왜곡된 걸 제시해주고 2차 조사하고 또 3차 할때 2차에 제시했던 거 수정된 거또 왜곡된 거 제시하면서 3차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 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이건 또 제가 좀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근거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전히 교육이념을 수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는 바꾸지 않는 데 비해서 교육이념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는 전문가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결과와 의견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정방안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앞에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홍인관의 이념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뭐 요거는 뭐 설명 따로 하나하나 안 드려도 되겠죠. 뭐 1차에서는 홍인관 교육이념 좋다, 긍정이 많았다가 2차 부정이 많아지고 3차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은 이제 그만큼 전문가들의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동의 수준을 통계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에서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아무런 견해 없이 이제는 뭐두개 소개할 것도 없이 이미 이제 정리된 개념들입니다. 교육이념을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들. 예.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이것도 비슷합니다. 앞에 이야기 이미 말씀드렸던 거. 또 수정하는 데 기타 의견도 고려하자. 이런 거. 예. 뭐 1차, 2차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좀 정리되었다. 고려해 보시면 되겠죠. 자. 결국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마치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에서 민주로 수용하기에 합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여러 부분에서 조사의 방법과 분석의 허점이 보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델파이 조사의 문제점인 연구자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결과가 도출하고야 말았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 65세 이상은 무임승차죠. 자, 이거 여론조사하는데 전문가라면서 노인들 20명만 딱 뽑아놓고 무임승차 찬성 반대 물으면 다 찬성 그러겠죠. 반대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21명 딱 뽑아놓고 어르신들 무임승차 찬성 반대 물으면 대부분 반대 그럴 겁니다. 이게 이런 식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의 교육이념이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정말 델파이 조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전문가 중에서도 교육 이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객관성 있고 공정한 조사가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교육 이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소위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부분 홍익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 요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에 대해서 개정반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응답을 토대로 홍익인간 이념의 문제를 제시하는 의견으로는 크게 다음에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가장 많은 의견은 홍익인간의 이념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신화적 표현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자민족 중심적인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개인보다는 집단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 생태적 가치보다 인간 중심적인 개발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 인간을 목적이 아닌 도구적 가치로 접근한다는 점 등에서 문제 제시되었다. 이것만 봐도 21명의 집단은 홍익 인간에 대해서 아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둘째, 홍익 인간 이념을 도입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홍익인간은 해방 직후 친일 교육계 인사들이 주도하여 만든 표현이며 일제강점기 황민화 교육을 상징한 팔육행 이루를 모방한 개념이라는 등의 이론이 다수 존재했다.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셋째, 홍익인간 이념은 현대사회의 시대적 사명과 방향 제시에 부적절한 이념이라는 의견이 있다. 홍익인간 이념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부적절함으로 시대 정신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관행적 요 얘기를 설문조사 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 우리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건 모릅니다. 조금 어르신들은 홍익 그러면 아, 왕년에 그 기차 속에 뭐 타고 다니는 홍익회 뭐 물건 파는 매점처럼 파는 그분들 이 정도 개념으로 알지 우리 삼국유사에 홍익인간 나온다는 것도 이해 못하고 모르는 분 많습니다. 넷째, 홍익인간 이념이 국가교육이념 및 관련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정합적이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교육이념, 교육비전, 교육과정 이념 간의 관계가 정합적이지 못하며 민주시민교육이념에도 부적절하고 총론에서 서술된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양식, 민주시민의 필요한 자질, 함량 등과도 일관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 이렇게 개정방안 연구에서는 홍익인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또 그 비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익인간 이념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 했는데 당연히 사상이나 이념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죠. 민주주의도 주의 자체가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당연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뜻이 명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죠.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듬어진 이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화적이어서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신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오이다. 이게 참 제가 안타까운데요. 삼국유사 고조선편에 나오는 거 단군 신화 그래 이야기하면
단군 역사에 대해서 긍정하는 쪽도 부정하는 쪽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쪽은 그거 봐라 신하니까 그건 단군 시대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비판하고요. 또 단군 시대를 긍정하는 쪽에서는 왜 신하냐 역사인데 그게 다 오해입니다. 신하가 설화 민담하고 다릅니다. 구전의 역사 시대에 그 나름대로 역사를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신화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신화는 역사를 토대로 뭔가 신격화하고 좀 말로서 전하다 보니까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비유 상징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고전편에는 신화적 표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삼국유사 고전편 단군 시대를 소개하면서 위서 고기 두 개 함께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위서를 인용한 것은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고 있고 고기 속에 신화적 표현이 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바로 부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인간 이념이 자민족 중심적 집단주의 인간중심적이라는 견해. 이 인간중심은 좋은 뜻의 인간중심이 아니고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만의 인간중심. 그렇게 홍인간을 비판하는 쪽에 꺼내보는데 이건 홍인간이 뭔지 정말 모르는 소리죠. 더군다나 인간을 목적이 아닌 도구적 가치로 접근한다는 견해는 아예 오해를 넘어선 무지의 소치라는 겁니다. 동양사상은 서양사상과 달리 상호 분리적이지 않고 상호관계적이다. 서양의 인간 존중 그러면 자연, 동물, 식물 다 무시입니다. 동양의 인간 존중 그러면 자연과 동물이 하나, 유기적, 관계적 입장에서 봅니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지 않으며 개인과 집단을 분리하지 않는다. 서양은 다 분리, 이분법적이죠. 근데 오히려 상호관계적으로 작용하면서 공존한다. 홍이 인간에 담겨있는 의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둘째, 홍 인간이 친일계 인사들의 주도로 교육 이념이 되었다고 했는데 당시 교육 이념을 제정하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견입니다. 1945년 12월 20일에 미 군정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조선교육심의회 제4차, 1차, 2차 쭉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 이념 홍 인간 하자 말자 찬반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홍 인간 찬성했던 박낙조는 홍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정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회에 유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제1목표요. 배운 사람의 다음 목적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리, 크게 말하면 인간 행복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이 곧 교육을 받는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로 홍인간 속에는 개인만이 아니고 사회복리, 크게 말하면 인간 행복 이런 거 다 추구하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육 이념은 홍인간이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한 백남우는 홍익인간이란 말이 고기에서나 나온 말이요.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신화적 표현에 있는 그 속에 나오는 말이며 그래서 신화에 가까운 비과학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일본의 침략 논리로 즐겨 쓰던 팔경이루라는 말과 비슷하다. 이 팔경이 뭐냐면 여덟 가지 큰 거와 하나 예, 집했는데 여덟 가지 큰 기둥을 세워서 하나의 일본이라는 군국주의 속에 다 담긴다. 일본이란 나라가 온 세계를 통일하겠다. 그런 거와 비슷하다. 참 기가 차지요. 이게 왜 홍인간하고 비슷한지 또 홍인간이 훨씬 먼저 나오고 이거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나온 겁니다. 뭐가 뭐를 모방했냐. 너무 앞뒤가 안 맞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찬반 논리 속에서 46년 조선교육심의에서 홍인간 교육이념으로 채택됐는데 아까 설문조사에서는 그랬죠. 앞에 찬성했던 백납준 친일파라서 친일파가 중요한 홍인간 이념 별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했는데 홍인간 찬성했던 백납준 친일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인간 반대했던 백남우는 철저한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론자로서 주창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홍인간 교육이념을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델파의 조사 전문가들이 주장한 설득력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일파가 주장한 것이라서 홍인간 교육이념이 좋지 못하다 한다면 그러면 홍인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런 논리지요. 말이 안 되지요. 자기들이 스스로 침뱉는 겁니다.
4년 후 최초의 교육법을 제정할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또 마찬가지로 홍인관 교육이념 채택하자마자 있었지만은 정식으로 교육법 만들 때 그 정립을 할 때 앞장섰던 초대 문교부 장관 아예 그냥 교육법에 요즘은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교육법이었죠. 거기서 홍인관 교육이념으로 딱 정립시켰던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그분이 친일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요. 그래서 홍인관은 친일파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셋째, 홍인관이 현대의 시대적 사명과 방향 제시에 부적절하다 했는데 오히려 홍인관이 담고 있는 이념 속에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요즘 환경문제, 사회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 서양의 물질, 과학, 문명 때문에 온 문제다. 오히려 오늘날 그래서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히려 홍인관이 현대의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는 국내외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사회 경제적 갈등, 이념 갈등, 자원 문제, 환경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류 사회 공존 공융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의 시대적 사명과 방향이라면 오히려 민주시민보다 홍익인간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1958년 문교부서 발간한 자료지 문교개간 보면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평범하지 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 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 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 정신, 유교의 인,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홍익인간 교육 이념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목소리 높여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문교부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이렇게 홍익인간 이념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편협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또 자연을 무시한 인간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홍인관 이념이 국가 교육 이념 및 관련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 못하다고 했는데 교육 이념으로서 상위 개념인 홍인관 속에 국가 교육 이념 및 관련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합적이지 못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교육 이념 있고 그 아래 민주시민 교육, 인간성, 뭐 교육 목적, 교육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 정말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정합적이지 못하다 하느냐는 겁니다. 이 역시 홍인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조선의 건국이념 정도로만 생각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처럼 델파의 조사에 응한 소위 전문가들이 홍인관의 개념과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여러 견해를 비판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홍인관 개념이 뭔지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홍인관의 개념을 1.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고 해석한 입장과 널리 인간 세계를 유익하게 함이라고 해석한 입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오, 저렇게 나눠보는 게 있나? 우리 홍인관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인 줄 알았는데 예, 그만큼 우리 교육 현실이 편향된 교육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홍인관 교육에 대해서. 1의 입장의 예로 이병도는 3.14 고전조에서 번역할 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그렇게 했고 이승은 국어사전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고 했으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대부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교과서에는 아예 홍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다. 저는 그런 소리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대부분 다 홍인간 그러면 뜻이 뭐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의 입장에서는 이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 신기철, 신용철, 편리, 조윤재, 양주동, 이숙령이 감수한 표준국어사전에서는 널리 인간세계를 유익하게 함이라고 하였다. 이런 거 있는 거 오늘 처음 들은 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홍인간 글자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어느 말이 맞는지. 홍 그러면 크다, 넓다는 의미 다 있습니다. 근데 크다 할 때는 주로 옛날에 대자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다보다는 넓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익자의 뜻은
더하다, 유익하다, 이롭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 더하다라는 말쓸 때는 주로 증자 하나 쓰고, 증가 그러듯이 증자 하나 쓰고, 이롭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리, 이걸 주로 썼습니다. 근데 이 리자는 말은 고대에서 좀 이기적, 계산적 의미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좋지 못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더하다, 이롭다보다는 유익하다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논어 맹자에서도 리는 좋지 않은 개념을 보는데, 살짝 소개해드리면, 논어에는 아예 그럽니다. 군자는 의를 좋아하고, 소인은 리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맹자에서는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 이롭게 할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맹자 그럽니다. 왜 왕께서는 리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오직 인과 의입니다. 그 정도로 리에 대해서는 논어 맹자, 고대에서는 별로 좋지 못하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을에 늘 인간을 이롭게 한다. 예, 좋지 못한 해석입니다. 또, 인간 그러면 오늘날 인간 실상 하는데, 인간은 다 인간 아니냐 생각하지만은, 고대에서는 주로 한 글자 썼습니다. 이익 안 쓰고 리 하나 쓰고, 증가 안 쓰고 증 하나 쓰고, 나라에 충성한다 충성 하나 쓰고, 충 하나 쓰고, 또 성실 안 쓰고 성 하나 쓰고 효도 안 그러고 효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인간 오늘날처럼 사람 그럴 때는 인자 하나 썼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세상이죠. 이때 인간 세상은 사람만이 아닌 인간과 자연 다 포괄하는 인간 세상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인간의 해석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보다도 널리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개념 분석. 자, 요 방금 개념 분석해 드렸는데, 요 글자 분석만 해도 홍인간 사상 속에서는 인간 존중, 공동체 의식, 화해와 공존 정신이 다 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국민이 나라 주인이다. 이거 개념밖에 없는데 글자만 갖고 따지면, 근데 홍인간에는 글자만 갖고도 이런 인간 존중, 공동체식, 화해, 공존 정신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먼저 홍인간 사상 속에서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을 최상의 목표 가치로 중시하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있다. 인간이 인간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때 인간 존중의 정신은 자연을 배제한 서구식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을 아우르는 동양식 인본주의를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홍인간 사상 속에 공동체식이 포함되어 있다. 홍자를 널리 볼 때, 공동체식에는 우리 민족만의 공동체식이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하고, 나와 민족, 내 민족과 타민족이 함께하며, 나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동체식이다. 홍익인간을 집단주의니 또는 동양권에서만 해당되는 뭐 그런 거니, 그렇다면 홍익인간이 아니고 홍익단군 그러든지 홍익고조선 그랬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널리. 그렇죠. 그리고 이걸 유익하다라고 볼 때, 하늘, 땅, 사람, 천지인, 모든 존재 간의 유익을 상호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사상이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볼 때, 델파이 조사의 소위 전문가들의 개념과는 달리, 홍인간을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하는데,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홍인간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을 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 정체성의 바탕으로서 국가 이념이자 국민 철학이요 통일조국의 지도 이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홍인간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글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만으로도 교육 이념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자민족 중심적이거나 배타적 집단주의 및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호 관계적이며 호혜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홍인간은 친일 교육계 인사들이 주도하여 만든 표현도 아니며 일제 강점기 황민화 교육을 상징한 팔루갱 이루보다 훨씬 먼저 주창된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면서도 인류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인간은 오늘날 지구촌의 수많은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여 인류가 공존 공영하는 데 바탕이 될수 있는 사상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타난 것처럼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은 교육 대상, 교육 목적 및 인간상까지 일관되고 정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한민국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더군다나 교육 강론도 아닌 총론 개정은 더 그래야 하는데, 고의로 의도한 방향으로 왜곡된 결과가 도출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개정방안 연구에서 헌법 제1조 1항 되면서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 대신에 민주주의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임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 이념도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평가하는 걸볼때 매년 객관적 기준을 갖고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선진국 수준으로서 교육 이념을 변경할 명분이 못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지구촌이라는 세계를 구상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홍익인간에 담겨 있는 의미라 볼수 있죠. 그 밖에 홍익인간의 개념이 모호하고 고추선의 건국 이념으로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지적 등은 홍익인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견해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홍익인간은 글자만으로도 그 속에 이미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연구하지 않아 개념화가 부족했다. 아니, 연구한 것마저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고, 안다는 사람도 홍익인간 그러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 이런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해방 직후 홍익인간 이념을 가장 강하게 공격해온 세력들은 마르크시즘의 유물사관에 치는 공산주의자들과 미국식 학문과 종교로부터 세례받은 서구주의자들이었다. 실제 홍익인간 찬성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비판했던 사람 대부분 다 이겁니다. 홍익인간 찬성한 사람이 친일파라 하지만은 오히려 홍익인간 반대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또 미국식 교육을 받았거나 서양식 종교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화 그러면 이거는 미신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공산주의 좌익 쪽에서는 홍익인간 이념이 과학이 아닌 신화의 토대를 둔 반동적인 관념이라고 주장하였고, 미국, 서양으로부터 학문적, 종교적 세례를 받은 쪽에서는 홍익인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편협한 민족 자긍심을 조성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제약한다는 점을 역설하게 됐다. 자, 이게 해방 직후에 우리 교육 이념을 정할 때 논란이 됐는데, 작년에 또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온 거, 교육부에서 성공회 대학교에 의뢰하고 성경회 조사 결과를 갖고, 조사 결과 2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된 편, 뭐 의도를 갖고 왜곡한 그런 결과를 갖고 홍익인간 이념 버리고 민주시민 교육해야 된다. 이 저의가 뭐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해방 직후에 홍익인간 이념 논란이 있을 때나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홍익인간 이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편견이라 할수 있다. 홍익인간은 민주주의보다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는 한 세월을 거쳐 겨우 다듬어졌지만은 홍익인간은 처음부터 글자 속에만 해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홍익인간은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인간 존중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한다. 홍익인간은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자유를 넘어 유익을 말하고 평등을 넘어 화해와 공존을 말한다. 홍익인간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촌의 여러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서양의 과학 물질 문명이 세계의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오늘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지구촌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도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때, 홍익인간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매우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양은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동양의 전통 문화 학문 가치를 제대로 연구하자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좋은 보배 같은 것도 모르고 왜 버리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육이냐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국제화 시대의 지구인 정신을 함께 표현하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조화롭게 담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한국적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적 특수성을 갖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이념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호인간의 교육 이념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진 이념이다. 호인간 이념은 실증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다. 그러한 건국 이념을 채택한 것은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지구촌 시대에 맞는 보편성을 갖춘 교육이 필요하다. 역사와 전통만 고집하면 특수성은 스스로 고립시키고 만다. 글로벌 시대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강조하면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교육 이념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대소 개념의 모순 없이 모두를 포괄하는 총괄적인 것으로서 보편성도 있어야 한다. 호인간 이념 속에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와 자연을 포괄하는 보편성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인간은 우리의 교육 이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방안 연구처럼 홍익인간 대신에 민주주의로 교육 이념을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래 좋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우리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그걸 오히려 축소하고 편협하게 한쪽만 강조하는 그런 거 바람직한 개정방안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통 담고 있으면서 또 오늘날의 문제점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담고 있는 홍익인간 교육을 제대로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신력 이런 것도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